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지난번 도덕경 1장에 이어서 오늘은 2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덕경은 중국의 춘추시대 말기에 노자가 난세를 피하여 함곡간에 이르렀을 때 윤희가 돌을 묻기에 답으로 적어준 책이라고 전해오고 있지요. 책자들은 불후고전이며 진리와 평화를 주는 지혜가 가득 담긴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듯이 저 또한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책이라고 감히 추천해 봅니다. 도덕경의 여러 해설서 중 김기태의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의 책은 저자의 삶의 역경을 통한 깨침으로 도덕경의 심오함과 울림을 아름답게 표현하였기에 현대적 시각으로 핵심을 쉽고 짧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의 내용을 올립니다. 그럼 도덕경 2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알지만 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을 선이라고 알지만 이는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하기에 없다는 것이 생기고 어렵다고 하기에 쉽다는 것이 이루어지며 길다고 하기에 짧다는 상대도 만들어진다. 높고 낮음도 서로 가능하게 해주고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며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그렇기에 성인은 함의 없이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베풀며 모든 일이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온갖 것을 이루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대했다는 의식이 없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오직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선이 정말 선일까라는 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노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이 2장의 뜻풀이를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다. 우리는 어쩌면 그 이야기를 통하여 노자가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의 참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삶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녀는 나이 45세 때 의상과 함께 진리를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간다. 밤은 깊어 칠흑같이 어두운데 갑자기 큰 비마저 내려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 어둠 속에서 오래된 토강 같은 곳이 어렴풋이 보여 들어가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고 만다. 새벽녘 잠결에 갈증을 느껴 머리맡에 있는 곳을 더듬다가 손에 잡힌 한 바가지의 물을 단숨에 들이킨다. 아, 얼마나 시원한지. 원녀는 행복감이 다시 깊은 잠에 빠진다. 새벽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뼈가 굴러다니는 오래된 무덤이 아닌가. 어제 마신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던 것이다. 어젯밤에 자신이 그토록 시원하게 마신 물이 사실은 해골바가지의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토와 고통을 느끼게 되며 어느 한순간 문득 원녀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토관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또한 삼계가 오직 마음이며 마음법이 오직 식이로다. 마음 바깥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노라. 우선 해골바가지의 썩은 물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보인 원효의 반응을 보자. 그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너무나 시원하게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마치 하늘에서 내린 감로수인 양 지극히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듯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 것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원녀가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감로수를 마신 듯
행복해 할 때에도 해골 바가지의 물은 여전히 해골 바가지의 물이었고 반대로 독약을 마시듯 견딜 수 없는 구토와 고통을 느낀 해골 바가지의 물은 여전히 해골 바가지의 물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해골 바가지의 물이라는 사물 자체는 똑같았는데도 원인은 그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 상반된 반응의 원인은 해골 바가지의 물 자체가 있었는가? 아니면 오녀의 마음인 이름하여 분별심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 오녀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봄에 화사하게 목련꽃이 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지르기도 하지만 곧 그것이 힘없이 툭 하고 져버리면 그 허망히 떨어져 눈 꽃잎을 보면서 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목련꽃은 그냥 피었다가 그냥 질 뿐인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 추하다 할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의 분별이요 구별일 뿐이지 사물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두고 선이라고 하며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가?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선이며 복이었던 것이 더 큰 고통과 상실과 불행을 가져다 준 적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또한 더할 나위 없는 불행과 악으로만 여기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의 영혼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도 되지 않던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던가. 도대체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이 있던가? 이는 결국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모든 분별과 무게와 집착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지어낸 환영이요 허구임을 깨달아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허상들에 더 이상 매이거나 끄달리지 않게 된다면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음과 소리, 앞과 뒤의 그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런 걸림없이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일체를 분별하면서도 그 모든 분별에 매이거나 물들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온갖 사물을 온갖 모양으로 분별하되 그 어느 것에도 끄달리거나 매이지 않는다. 그는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경험하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삶을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거울이 온갖 사물을 다 비추면서도 다만 비추기만 할 뿐 소유하려 하지 않듯이 다만 그렇게 살 뿐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무언가를 하여도 했다는 의식이 없으며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다만 매 순간순간 존재할 뿐이다. 그렇게 머무르지 않기에 그는 영원할 수 있다. 매 순간이 곧 영원이기 때문이다. 웨인 다이어의 치우치지 않는 삶의 책에서도 도덕경 2장을 이렇게 해설했다. 누구나 아름다움이 추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추함을 낳고 추함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아름다움을 만든다. 이러한 믿음 체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이처럼 정반대의 것에 따라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라. 키가 큰 사람은 그보다 작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낮은 당과 대치를 이루고 여성은 반대편에 남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반대되는 구조로 보지 않고 완전한 하나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노자가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의 마음을 열고 산다 라고 말한 의미일 것이다. 한 마리의 수달이 되어서 수달다운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아름답거나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부지런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저 한 마리의 수달일 뿐이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 그저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물속을 헤엄치고 무태 오르는 한 마리의 수달이다. 육체를 벗어나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 되는 순수한 신비 속으로 당신만을 공간을 찾아 떠나라. 이것이 바로 노자가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다. 라는 말을 통해 뜻하는 바다. 당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채 경쟁을 할수 있다. 상반되는 개념을 없애면 모순적이게도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한 입장에서 상대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도덕경 2장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짧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존재하라. 우리는 오늘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으로 도를 행하라. 그 속에서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 기회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해의 본질을 깨달으라. 설명하고 변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상황과 어우러져서 그저 존재하라. 옳고 그름이라는 이원성에 빠져들지 마라. 모순된 통합, 즉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하나됨 속에 머물기로 결정한 자신의 선택을 축하하라. 현명함을 기꺼이 실천하는 당신의 마음과 그럴 수 있도록 해준 그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김기태는 목련꽃은 그냥 피었다가 그냥 질 뿐인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 또한 추하다 할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 분별이요 구별일 뿐이지 사물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진리의 셈은 마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진리의 셈에서 진리를 담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도덕경 2장에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대로 존재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되풀이되하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일상, 바로 거기에 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